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시는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어제랑 좀 달랐죠? 내가 가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전부 다 오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오늘 코스피는 1.4% 상승, 코스닥은 1.2% 상승으로 이제 코스피는 2,500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각각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 당연히 아직도 남아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2,500, 야, 뚫었습니다. 드디어 2,500과 2,550, 이 지옥 같은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는 2,600, 아니 2,700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말해 뭐 할까요? 그냥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하단 듯이 그냥 하루하루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와중에 매동은 어떤가? 매동도 좋죠. 개인 5,000원 매도, 외국인 1,800원 매수, 연기금 600억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은 어디에다 돈을 넣고 있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생건, 삼성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다 완성차, 반도체, 바이오, 여기에 돈을 넣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오랜만에 LG생건도 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이러다가 금리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지만 이창용 총재는 아직까지 그거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또 늘 그랬듯이 에코프로는 또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해 1322.5원, 아시아 증시는 니케는 1% 상승, 상해와 항셍은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오늘의 코스피 선물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4천억대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장 막판까지 거의 1조원 넘게 매수하는 흐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는 반 정도는 반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옵션은 콜옵션을 크게 매수, 풋옵션은 소량 매수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포스코딩스, 에코프로, 고버스,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 LG화우, SK이노베이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화, 코스타인버스, 나노신소재를 매수합니다. 그 반면 외국인은 LG엔솔,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삼성SDI, 삼성전기, SNS텍, LG전자, 인버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네이버, LG생건, 현대차, 기아, 카카오, LNF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째입니다. 수요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미국 CPI가 공개가 되네요. 매우 중요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미국 PPI 공개, 한국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자동차와 타이어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2분기 들어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동차가 오늘 시동을 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을지 꼭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제치고 9년 만에 무역 수지 흑자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기아 4% 상승, 현대차 3% 상승, 한온시스템 4% 상승, HL만도 4% 상승, 한주라이트메탈 상한가도차, 에코플라스틱 23% 상승, 현대위아 16% 상승, 모트렉스 8% 상승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기아, 현대, 어닝서프라이즈의 타이어도 같이 덩달아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각각 8% 4% 올랐습니다. 2차전지는 또 좋았습니다. IRA 수혜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SK이노베이션 2% 상승, LG화학 7% 상승, 에코프로 6% 상승, LG엔솔 2% 상승, 아모그린텍 21% 상승, 레이크 머티리얼즈 25% 상승, 윈텍 18% 상승, EV 첨단 소재 상한가 도착으로 오늘 또 2차전지는 맑음. 그리고 애경 케미칼은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2차전지 소재 상용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이제 업황 바닥 평가가 나오고 미국 반도체 주도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에 또 그 흐름 한국이 또 이어서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0.3% 상승, SK하이닉스 1% 상승, SNS텍 14% 상승, DBI텍 2% 상승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6% 상승, 주성엔지니어링도 11% 상승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바이오학회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죠. SK팝팜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습니다. 9% 상승, 셀트리온 4% 상승으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노이라는 기업이 오늘 17% 급등합니다. 보르노이가 기술 수출한 비소폐암 치료제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10% 상사입니다. 임플란트용 멤브레인 제품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네요. 넥스턴 바이오라는 기업은 19% 상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바이오라서 오른 게 아니라 EV 첨단 소재에 대한 지분 확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가상화폐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상회했다고 하죠. 우리 기술 투자 11% 상승, 위지트 7% 상승, OLED가 좋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페라리에 OLED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KPS 8% 상승, 선익 시스템 3% 상승, 철강주도 오랜만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KG 스틸 4% 상승, 동국제강 3% 상승, 로봇주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네요. SB 시스템스 11% 상승, SBB테크 10% 상승으로 현대차에서 투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G도 7% 상승, 유로메카 4% 상승합니다. 아기 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 오랜만에 2% 상승인데요. 애플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아침에 쭉 올랐다가 마무리는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